구독자분들의 요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굿즈 만들기 짜라잔. 이거하고 또 뭐 또 있나요? 네. 세상에 하나뿐인 펭수 굿즈. 오늘의 게스트 이말년.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펭수와 함께 진짜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이거 내가 받아야 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굿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펭수 헤드셋입니다. 자, 헤드셋입니다. 네, 여기 이제 GP라고 자이언트 펭이라고 써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 너무 예쁘죠? 이런 느낌이 있고, 옛날에 네. 그 엄정화 씨가 했던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게 양면 테이프를 써가지고 고정이 확실하고 그쵸? 뗄 때 좋아. 좋아. 머리털이 묻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썼을 때 이게 증거가 남을 수가 있어. DNA 채집 가능하겠다고. 그쵸. 이거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거. 훔쳐가더라도 섣불리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나만을 위한, 그 만들 때 펭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은 바꾸자. 근데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아, 좋은 건 우리 구독자분들 가져가셔야죠. 아, 펭수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독자분들 생각밖에 없어요. I love you.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비TV. 신비TV?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주세요. 끊었어요. 자, 전화 끊어졌습니다. 홍보하셨어요, 채널. 신비TV. 아, 이게 목적이었군요. 네. 비리님이 갖기 싫어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자, 안 줍니다. 갖기 싫다고 하면 못 줍니다. 저희도 자존심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즐거운데? 너무 이렇게 즐거운데 갖기 싫어? 바다 소리도 들리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오케이. 네. 자,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위장비 초등학교 3학년 조재원입니다. 아, 조재원 친구. 이거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 주세요. 자이언트 팽팀이 와! 이번 헤드셋은 조재현 친구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른 입장에서는 펭수를 좋아한다고 섣불리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부끄럽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면에만 그림을 그려드리고 한 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패션이죠, 패션.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오늘은 좀 약간 펭수 팬인 걸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야. 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펭수 팬입니다. 펭수 팬이시네요. 직접 그려놨습니다. 43 정도까지 나왔어요. 46도 나왔거든요. 77년생 나왔는데, 그러면 40 이상인 분들 중에서 이 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 지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40살 넘는 신분은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봐라. 몇 살이시죠? 지금 48살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경삼입니다. 경삼? 예. 혹시 자제분의 그 부탁을 받고 전화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펭수 TV를 예 평소 제가 재밌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48살 맞습니까? 맞네. 72년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핫 이슈도 좀 상당히 된 노래예요.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예. 김종국. 터보. 터보래요. 터보가 뭡니까? 저거 맞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 48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르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굿즈는 굿즈도 아니다! 바로 이번 굿즈가 저희 굿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매니저님 주시죠. 주시죠! 자, 파티션. 펭수 파티션. 가운데는 이제 펭수인데 비율이 좋게 나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안현홍님이 양보하신다고. 아니 이게 왜 장난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너 버릴 때 돈 내고 버려야 돼. 지구야 미안해요. 자 여보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지원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옆에서 동생이랑 같이 자는데 네. 너무 싫어하고 혼자 있고 싶어요. 진짜 완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지원 씨 일단 후보 1번에 놓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네. 그냥 그 펀드 너무 가지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정말 가지고 싶습니까? 네. 진짜 가지고 싶어. 지금. 이게 왜 갖고 네. 싶습니까? 아니. 침대 옆에다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혼자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계속 혼자 있고 싶은데요. 절실하게 혼자 있고 싶다. 네, 이렇게 덮어버리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다정이요. 다정씨, 알겠습니다. 다정씨 후보 2번에 두겠습니다. 아,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요. 네. 제 방에 방문이 없어서. 네. 방문 대용으로도 좋죠. 방음도 되고 혼자도 있고 저 최근에 팀장님 뵌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디서 뵀습니까? 저희 집 앞에서요. 그런 걸 말하고 다녀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니 그 이벤트 저번에 당첨돼가지고. 이벤트 당첨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골라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두 분이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2번, 그리고 침착맨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1번을 주도록 하는 거 어떻습니까? 비기면 3번. 자, 제가 꼭 이겨가지고 각방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실하게 혼자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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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겼어! 3번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3번.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굿즈를 보내드릴게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거 펭수 모자에 펭수 부채. 3번 분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펭수 스티커까지. 3번인데 약간 후회된다고. 안 줘. 아, 내가 가져갈래. 오케이. 이건 내가 가져갈래.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펭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침착맨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그럼 안녕. 안녕. 팽팽 다음 편. 민머리 아저씨랑 펭귄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자, 호흡 들어마시고 펭귄 꽉 쳐요. 엉덩이 좋아. 다운. 집중. 좋아. 펭수. 건강하시고 운동하지마. 건강하지. 펭수야 왜 그래?